아, 다 비트 박스 할게요. 어, 그, 오케이. 어. 포코치코도 할 수 있어요. 포코치코 보여드릴까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제퍼리입니다. 준피디 오늘 소개팅하기 참 좋은 날씨 아니니? 그렇죠. 여러분 지금 봄이 다가왔어요. 하, 너무 좋아요 날씨. 우리 보리 결혼시키기 프로젝트 드디어 소개팅 진행을 합니다. 이게 왜 이렇게 늦어졌냐면은 바로 이 차를 구해오기 위해서 늦어졌죠. 그래도 이왕 소개팅을 할 거면은 또 차가 좀 간지가 나야 되잖아, 그치? 우리가 또 이제 거리 두기랑 이런 것 때문에 또 어디 막 이쁜 커피숍 이런 데서 소개팅을 할 수가 없잖아. 또 우리 채널 취지에 맞게 자동차에서 하는 소개팅. 자, 오늘 또 보리의 소개팅이 성공적으로 끝날지 아니면 또 서로 마음에 안 들어서 실패로 끝날지 일단 우리가 소개팅을 하기 전에 우리 소개팅 장소 점검 한번 하러 가자. 짜잔. 야, 이 정도 차는 대줘야 되지 않겠니? 형님, 이거 롱바디예요? 어, 롱바디. 와. 이 차 구해오느라 늦었어. 여러분, 이 차에서 오늘 소개팅 어떻습니까? 야, 나도 하고 싶다. 네? 나도 하고. 형님 결혼하셨잖아요. 아, 그냥 마음이. 아, 봄, 마음이. 봄 날씨에. 우리 마음은 한창 또 봄이잖아, 그치? 네. 요 정도 차에선 또 소개팅을 해줘야, 그치? 2차, 에? 3차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서로 마음에 들었을 때? 3차는 뭐예요? 어? 글쎄. 진짜로 저 구독자분들 중에 한 명 뽑아서 소개팅을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오늘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진짜 리얼리티. 남자인데 몇 살이에요? 30대였어. 이따가 이제 그 두 분이 등장을 해서 과연 또 서로 첫눈에 마음에 들지. 어. 아, 벌써 심장이 떨립니다. 근데 그 보리님이 응. 40살 이상이 좋다 그러지 않았어요? 구하기 힘들어. 아니, 알아서 구하라 그래. 다 결혼했어. 오늘 소개팅 장소 점검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이 정도면은 움직이는 호텔 아닙니까? 이 정도 괜찮지? 움직이는 버스죠, 이 정도면. 어, 그치? 네. 버스 얼른 움직이는데? 요 정도 차면은 딱 두 분이 앉아가지고 사랑을 아, 아 소개팅 사, 네? 소개팅을 사랑을 아 소개팅 썬팅 잘 돼 있는데요? 그치, 뒷좌석 썬팅 쫙 돼 있고. 아, 예. 그리고 휠도 22인치 휠이라서 와 이만해. 내 팔 길이보다 들어. 이제 롱바디라서 요쪽 뒤에 공간이 있어서요 다 피면은 진짜로 그냥 누워서 소개팅도 가능하겠더라고요. 근데 높이도 형님 키랑 거의 비슷한데요? 오랜만에 내 등치가 작아 보이는 차가 나왔어. 야, 옛날엔 다 차가 작아 보였는데 뒤에는 진짜 버스네요. 이거 학원 버스 느낌인데? 외관을 네. 볼 때가 아니야. 우리 빨리 실내를 네? 보고 네. 어, 어째 소개팅 할 만한지 딱히 그 환경을 한번 봐보자. 뒷자리를 눕혀놓을까요? 미리? 누워서 소개팅? 카메라 네. 하늘에 달아놓고? 괜찮은데? 어. 오, 진짜 편하다. 여러분, 여기 딱 앉아 소개팅 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 보리예요. 제가 마음에 드나요? 어떻게 오늘 데이트 하실래요? 그리고 여기에 커튼도 있어가지고, 여기 딱 가려놓고, 어, 야. 가려놓고? 가려놓고까지. 아, 가려놓고까지. 여러분, 소개팅 하기 딱 괜찮지 않나요? 이 정도면? 저쪽에도 이제 또 사람 타기 되게 편하네. 야, 호텔 부럽지 않다, 그지? 아, 여기가 눕혀놓고 그냥. 요즘 신형이 나와서 그런데 요 구형도 진짜 큼지막큼지막하네. 그리고 요 실내 디자인도 진짜 미국 차답다. 오늘 미국스러운 소개팅 한번 가보자. 네. 아메리칸 마인드. 안녕하세요. 어, 여배우. 여배우. 안녕하세요. 저 두 번째로 이제 소개팅을 찍게 된 보리예요. 우리 오늘은 왜 이렇게 단아해? 아, 제가 또 소개팅 한다고 하니까. 아, 여성 여성? 그렇죠. 또 아. 회사원이라고 하셔서 좀 회사원 룩으로 입고 와봤어요. 아, 그래? 네. 목소리가 달라졌는데? 오늘 보리가 이렇게 여성 여성하게 나올 줄 몰랐어요. 굉장히 발랄하다고 소개를 했었는데 마음의 각오는 어때? 아, 좀 오랜만이라서 좀 설레네요. 마스크 벗는 시간을 가질 거야. 네. 남자분이 마음에 들면 네. 우리가 편의점 간다고 할 거야. 네. 그럼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달라 그러고 네. 마음에 안 들면은 네. 뜨거운 아메리카노 달라 그래. 아, 알겠어요. 아, 알지. 오늘 당장 잘 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앞으로 연락을 좀 하면서 지내고 싶은지 네. 어, 이런 거니까, 그치? 어떻게 그 소개 한 번만 좀 해주세요. 아, 저는 이름은 김진엽이라고 하고요. 나이는 34살, 그리고 그림 회사 다니고 있습니다. 긴장 좀 푸세요. 긴장 좀 풀어요. 저희는 오늘 진짜 리얼리티이기 때문에 우리 이제 김진엽님을 네, 모시고 소개팅을 한번 진행을 해볼 건데 아직 서로 얼굴을 실제로는 못 봤어요. 영상으로만 보셨죠? 예, 영상으로. 오늘 뭐 당장 사겨라도 아니고요. 예, 예. 이제 서로 마음에 들면 이제 연락하면서 예, 예. 거기까지는 이제 저희가 몰라요. 예. 오늘 저희 소개팅 여기까지만 하고 그 이유는 알아서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뭐 남자가 알아서 할 수 있잖아요. 그쵸? 연락처를 받아라, 미션. 저희가 이따가 그 예. 편의점에 예. 잠깐 이제 커피를 사러 갈 거예요. 예, 예. 어, 마음에 드시면은 예. 그냥 가만히 계시고 예. 마음에 안 들었어요. 어? 예. 생각보다 별론데? 어, 아, 저 잠시만 저 쌍화탕도 하나 사주세요. 쌍화탕도 하나만요. 아. 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예, 알겠습니다. 예. 오늘 소개팅 좀 잘 할 수 있도록 파이팅 좀 해주십시오. 가시죠. 네. 안녕하세요. 아, 너무 웃겨. 근데 잘 어울려요.
무서워요. 아, 약간 네. 첫 느낌 어떤가요? 좋은데요. 아, 좋아요? 네. 심장 두근거려요? 이거 촬영하고 그래서 너무 이게 좀 긴장되는 것 같아서. 아, 긴장이 많이 돼요? 네, 더 긴장. 숨을 좀 풀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어, 적극적인 모습. 우리 어때? 첫 느낌 어때? 아, 좋은데요? 아, 괜찮아? 네. 어때? 좀 준수해? 아, 준수. 아, 준수. 네, 준수. 자, 여러분, 드디어 얼굴을 공개합니다. 어, 자, 보리. 자, 우리 김진현님. 너무 드디어. 부끄러워. 창피해. 아, 얼굴 공개를 했습니다. 자, 이제 우리 서로 얼굴을 확인했잖아. 네. 어때? 네. 아, 우리 진현님은 아, 어때요? 네. 미소가 그냥 가득하는데. 음식 같은 건 시켜 먹을 수가 없어가지고 이제 뭐 마실 거라도 할 건데 뭐 아이스 아메리카노 괜찮아요? 네, 저 아이스. 둘 다 아이스 아메리카노. 오케이. 마시면서 출발하도록 하죠. 자, 그럼 내가 MC를 좀 봐줄게요. 아, 그렇게 해야지. 네. 일단은 네. 각자 아까 자기소개는 다 했잖아요, 그죠? 네. 각자가 원래 이상형이 어떻게 됐었는지. 아, 네. 일단 외적으로는 쌍꺼풀 없이 하얀 눈. 영상에서 마스크 끼고 계셔서 네. 눈이 되게 좋으시더라고요. 혹시 혈액형 어떻게 되세요? 저 루시안 같아요. AB? AB? 또라이? 아니. 저 트리플 B요. B형이 무슨 성격이지? B형 뭐 치면 뭐 이기적이고 다혈질 뭐 이런 것만 나오죠. 저는 무슨 형인가? A형. A형. A형 아니면 O형. 맞죠? 아, B형인데. B형이에요? 네. 뭐 B형끼리 만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난리 나는 거. 아, 난리 나요? 개 폭발이에요? 나 B형끼리 만나는 거 한 번도 못 봤는데. 아, 진짜로 좀 많이 싸우는 것 같아. 우리 매력발산 시간 한번 가져볼까요? 보기만 하면 매력발산이 잘하네. 진현님은 어떻게 예. 노래를 좀 잘하신다고 하니까 예, 예. 어떻게 노래 한 곡 좀 뽑아줄 수 있나요? 무슨 평소에 노래 듣는 거 좋아하세요? 네. 뭐 불러주실 거예요? 제 애창곡? 뭐 좋아하시나요? 나 요즘 뭐 듣지? 우리가 또 방탄소년단 다이너마이트. 아, 다이너마이트? 네, 그거 불러주세요. 그러면 찾으셔야 돼요. 그럼 제가 그거 말고 평소에 부르는 걸로 부를게요. 그냥 잘해. 싫어요. 하겠습니다. 네. If I had to live my life without you near me, the days would be empty. The nights that seem so long. 우리 보리도 한번 보여줘야지 이제 매력 발산. 매력 발산 어떡해. 그 의자에 앉아서 하는 스트레칭, 다리 찢기 이런 거. 스트레칭? 아, 진짜 어떡해. 나 노래 배워야겠네. 그 보리가 그럼 랩 하나 하자. 나 저 비트박스 할게요. 오케이. 뽀꼬치코도 할 수 있어요. 뽀꼬치코 보여드릴까요? 뽀꼬치코. 씨는 그러면 평소에 뭐해요? 일 끝나면 그냥 무조건 연습실. 아, 진짜로? 네. 가서 운동하고 노래 연습하고. 우리도 평상시 뭐 아무것도 안 하잖아. 아, 하는 게 없죠. 가만히 앉아있기. 서있기. 너무 또 서있었으면 앉아있고. 너무 앉아있으면 누워있고. 그렇지. 최고의 취미구만. 혹시 마지막 연애가 언제? 1년 다 돼가요. 아, 헤어지셨어요? 네, 똑같죠, 다. 뭐 특별한 계기가 있는 건 아니고? 네. 너네 언제? 저는 과거를 다 잊어버려가지고. 뭐야? 여자친구 없은 지 오래됐어요? 그건 아닌데. 진현님은 또 마음에 들어 소개팅을 나왔잖아요. 네네. 그래서 빨리 또 새로운 이제 출발을 이제 또 보리와 함께 하고 싶어서. 아유, 너무 급해. 갑자기. 진짜. 갑자기. 아재라 성격 급해. 야, 빠이빠이 하고 막걸리나 먹으러 가시자. 오늘 실제로 보니까 어때요? 아, 영상 그대로이신 것 같은데? 아, 영상 그대로? 네. 대화를 나눠보니까 또 서로 성격은 어떤 것 같아요? 안 맞아요. 네, 서로 B형이라? 아, 그런 것 같아. 이게 서로 이렇게 딱딱 그게 있어 추구하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어때? 보리야 어땠어? 속마음 다 편해? 긴장이 없다 그래야 되나? 아, 두근거림은 없었다? 원래 서른 되면 그래요?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정말 너의 이상형이 아닐 수도 있지. 오늘 리얼이기 때문에 네. 네가 막 억지로 그럴 필요는 없어. 좀 이렇게 알아가보고 싶은 생각은 있고? 네, 만났으니까. 그래도 일단 한 두어 번 더 만나봐야 된다. 오늘 만나보면 되지 않을까요? 아. 오늘 어땠어요? 속마음 토크였다. 정말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아직 잘 모르겠어요? 네. 마음에 드는 것도 아니고 네. 완전 싫은 것도 아니고. 그렇죠. 어떻게 좀 더 뭐 연락을 좀 해보거나 그러고 싶은 생각은 있어요? 네, 저는 아, 그런 거 있고? 네. 괜찮으시면 연락처 주실 수 있어요? 와, 보리 번호 따인다.
이따 저녁에 뭐 하세요? 저녁에요? 촬영 이렇게 일찍 끝날 줄 몰라가지고. 아, 혹시 제가 괜찮은 맛집 알고 있는데 같이 저녁 같이. 지금요? 네. 그래요. 가시죠. 아 지금? 어? 네 지금. 네. 뭐야 이게 이렇게 두고 가는 거야 계속 이렇게. 안녕. 마무리 잘해. 마무리 잘하세요.